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마냥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괴롭고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좋아하는 일이 돈과 연관되면은 흥미가 뚝 떨어진다는 거 어려워요. 네. 그냥 마냥 즐거워서 하는 놀이일 수가 없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쵸. 네, 수익화 낼수 있는 수익이 될수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 더 퀄리티도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벌써 이제 즐거워지지 않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가 끝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놀이의 5요소를 계속 실천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얘를 즐기지 못하는구나, 목적을 향해 하는구나, 심각해졌구나 이러면서 계속 힘을 빼야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과정 때문에 힘들구나. 인식했을 때, 네. 그럼 뭐 다른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안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행복은 그냥 좋아하는 걸 해서 아, 만족스러워. 이건 되게 낮은 행복이고요. 행복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거든요. 불편해, 싫어, 아, 짜증나, 좀 도망치고 싶어. 요런 거 뒤에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한옹을 쳐요. 한옹이 되게 재미없어요. 아세요? 도미파솜. 알아요, 알아요. 되게 기계적인 연습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는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주를 막 잘하기 위해서 한옹을 스킵한다? 아니면 한옹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나는 음악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할 때, 이거 좀 재밌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조금 더 좋아하는 걸 즐기려면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단계에서 너무 빨리 겁먹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밀고 오신 건데, 네. 이제 뭐 주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정신 차려, 뭐해 지금 뭐 이런 식의 뭐 반응은 없었나요? 많았죠. 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친구나 어떤 조언이 생각나세요? 일단 대학원 그만둘 때 페이스북 친구가 한 300명이었으면 한 100명한테 연락이 온것 같아요. 아, 페이스북에 이제 나 대학원 그만둘래. 자퇴 원서를 딱 올렸어. 나는 오늘 자퇴 했다 이렇게 아, 올렸는데 그런 나를 너무 축하해주는 글이었어요. 저는 너 용기 냈다, 잘했다 이랬는데 밑에 전화 계속 오고 메시지 오고 미쳤냐, 댓글에도 정신 차려라, 1년만 참아라, 원래 다 그러고 산다. 그거 잠깐만 참으면 너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데 그거 왜 거기까지 노력해서 갔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조언이나 충고 왔을 때 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말대 같은 여자라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뚝심 있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이 영향받고 되게 나를 의심하고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사람들 조언 잘못 들었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정말 겁 많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을 되게 탐구하고 훈련했어요. 그 훈련한 결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에 틀린 길이 없다. 내가 그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그것도 맞는 길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돌아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갈 수도 있고 직진해서 갔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돌아갔기 때문에 튼튼해질 수도 있잖아요. 틀린 길도 없고 내 선택은 잘못될 수가 없다. 뭘 선택해도 나는 괜찮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 내 거다. 이거에 되게 중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끄덕거려요. 일단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옛날에는 우기고 싸웠는데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대학원 나오는 게 좋겠죠. 중간에 그만두니까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공감을 하지만 속으로 끄덕거리지만 저는 가로치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장기하씨 노래 나와서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불려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빨리 흘려보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 제가 너무 흔들리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마 그 주변 분들은 작가님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네 맞아요. 생각해서 뭐야 그거 가면 너가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런 선택하는 게더 이익인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아마 조언을 하고 걱정 어린 뭐 충고를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 후로. 네. 후회 안 하세요? 정말 한 개도 후회 안 해요. 제 인생에 몇 개 있거든요. 네. 제가 교직 이수로 4학년 1학기 때까지 교생 실습까지 다 하고 3년, 2년 반을 공부했잖아요. 4학년 2학기 때 안 했어요. 네. 교직 이수 포기했어요. 네. 그때도 너 미쳤다고 이거 교육대학원 가야 될 일인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 학기만 더 다니면 되고 뭐 수업 하나만 더 들으면 되는데 저 안 했거든요. 그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또 대학원 그만 두 번 그만뒀어요. 제가 두 번 들어가고 두 번 그만둬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미쳤냐고 했는데도 저는 제 인생에 잘한 일 중에 탑3예요. 심지어는 그 대학원 그만둔 게. 그래서 오히려 저다움을 되게 강화하는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더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되게 확신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라는 거는 뭐 주변 사람의 반대로 산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네.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이 더 커지고 더 나다워지는구나라는 좀 힘이 확 오히려 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맞아요. 삶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돌아볼 때 그랬더라고요. 자기개발이 뭔가 내 안에 잠재력을 더 꺼내고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더 뭐 좀 의미 있게 살고 그쵸? 싶고 그랬는데 그 시작이 보통 이제 운동, 뭐 시간 관리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운동은 제때 안 하고 작심 3일도 안 되고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해서 계획 세운 거 하나도 못 지키고 그럼 되게 자책하게 되고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그 세운 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서 되게 저는 자책과 자학 그리고 점점 더 한심하다. 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인간이야라고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오랜 방황 끝에 봤더니 제가 했던 자기 개발에서 두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네. 하나는 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었어요.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맞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라고 했던 것을 따라가면서 약간 가랭이가 찢어졌던 거죠. 저는 체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적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남들이랑 똑같이 일하면 금방 병이 나는데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막 새벽 기상하고 하루 시간 쪼개 쓰고 50분, 막 30분, 5분도 쪼개 쓰려고 하니까 금방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갔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 저를 탓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나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자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방금 나온 얘기랑 연결되는데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개발했다는 거. 자기개발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뭔지 찾아야 되고 단점은 케어해줘야 되고 강점은 더 키워줘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독서, 운동, 영어 공부 이런 걸로 자기개발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는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개발을 이제 하려니까 그 책의 저자가 뭔가 세워놓은 기준에 성공한다. 이제 나를 끼워넣은 거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잘 되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나랑은 잘 맞지 않아서 또 노력한 것만큼 안 되고 이게 이제 뭐 실패로 이어지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서 악순환에 오히려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흔히들 하는 미라클 작가님 하고 계신 미라클 저는 그 새벽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그렇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양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다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밤에 깨어있기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대요. 근데 저는 정말 명백하게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새벽에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한 밤 8시부터 집중력이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아침에는 깨어놓으면 애가 멍청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뇌가 물 먹은 것 같아서 말 시켜도 잘 못 알아듣고 잘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장면형 인간이에요. 단면형 인간이 있고 장면형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3, 4시간만 자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고 충분한 사람이 있고 아인슈타인이 장면형이었대요.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잔대요. 저는 한 9시간을 자야 좀 정신이 맑은 편이거든요. 사람들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또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자야 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자야 하는 시간도 다르고 저는 일단 제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부터 이렇게 찾아냈어요. 내가 장면인지 단면인지 내가 언제 집중력이 제일 좋은지 몇 시간을 일하면 체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되게 감정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정을 계속 소화하라고 하면 되게 숨이 막히고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폭주하다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소화를 못하고 되게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매일 꾸준히 하지 않고 좀 블럭별로 이렇게 좀 탄력 있게 조절하면서 저에게 제일 맞는 방식으로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작가님 경험한 것처럼 이제 내가 뭐 삶 바꾸고 싶어서 책을 읽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 따르면은 그것은 내가 이제 적용된 자기계발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네.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계발서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지 이걸 나한테 적합하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정보를 일단 정보로 받아들여 저는 실험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미라클 모닝이면 미라클 모닝을 해봤는데 나 내실험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힘들지만 되게 삶이 되게 성실감도 있고 나한테 되게 머리도 개운하고 좋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해봤더니 저처럼 계속 멍청하다 사람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뭐 밤에 너무 늦게 자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무리했는지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정보를 실험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잘 기능하는지 기능하지 못하는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적합한지를 계속 의심하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